나라에 난이 있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어요. 엄청 울었어요 막 그때. 바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게 그러면 욱욱 하고 계속 나요. 밤낮 밤이요. 욱욱욱 이렇게요. 저 바위 속에서. 근데 전설 속 금거북이 말고도 신기한 볼거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. 고려 때부터. 아 이게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려가고 그랬죠. 하지만 가장 신비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이가 이렇게 몽때 이렇게 말이죠 융화돼 가지고요. 이게 다 강돌이에요. 시멘트 머무린 것 같이 생겼잖아요. 박혀 있네. 저 산 꼭대기 저 큰 바위가 있거든요. 이 산 정상에 거기에다 배를 매달았대요. 마이산도 다 물속에 잠겨 있고 여기도 잠겨 있고 그 위에 막 그래서 이 산이 배대기 산이에요. 그 마을 분들은 지금도 배대기 산 거기 배대기 산이라고 안 하던가요? 이런 게 쑥 떨어져 내린 거예요. 저 위에서부터 굴러 내려온 거 이게 그 바위들이 빠져나와가지고요. 오. 아 이게 아까 그 돌려다 있던 바위들이 다 네. 여기서 빠진 거예요? 네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. 우와. 신명난 오지 투어 계속됩니다. 물이 있어요, 밑에요.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. 물 샘이. 오. 진짜 오래됐네요. 이야. 이 산 중에 이렇게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. 아이고 그러네요. 산 정상의 샘물이라니요. 물이 완전 일급수죠. 아 저기 서서 나오네. 보여드릴까요? 아 여기 진짜 그 토끼가 새 사러 왔다가 물만 먹고 왔네. 옹달샘이에요 옹달샘. 그건 내가 할게. 느낌 아니까. 아 시원하게 드시네. 달게 마시네요 진짜. 소리가 엄청 아. 커요. 목 많이 말랐나 봐요. 그렇죠. 오지 물은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.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 이곳으로 온 이유입니다. 지금도 가족 다 서울에 있어요.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. 집에서만 남편. 남편 이제 거기 저 헤어지고.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서 여자 혼자 사냐고.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겠노라 무작정 오지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.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치유가 돼요. 사는 곳도 다 인연이 있는 듯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온전한 나를 만났습니다. 저기 열무김치 엊그저께 담아놨거든요. 점심 드시고 하세요. 저도 먹어야 되니까. 아유 감사합니다. 참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. 열무가 좀 센 거라서요. 아이고. 좀 익어야 되는데 그저께 담아가지고 좀 센 거예요. 와. 감사합니다. 오, 맛있겠어요. 아, 식사를 매번 혼자 하시게 되겠어요, 대신에. 예. 그건 좀 그렇네. 아이, 괜찮아요. 혼자 살 줄 알아야 되는 가장 그 마지막 단계가 혼자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된대요. 아, 혼자 한다는 걸 할 때? 예, 혼자 할 줄. 그래서 이제 그 밥 먹는 걸 해봤어요. 혼자 식당 가서 사 먹어도 보고 그런 연습을 네. 했어요. 아, 그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나 봐요?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 이제 그 일지 춘심을 자귀 아련만은 다정도 병인양 하야 잠못이로 하노라. 이야. 그 시가 그 다정도 병인양 하야가 진짜 그 맞는 말이거든요. 그래요. 혼자 외롭고 누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그것처럼 큰 병 없어요. 하하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지요. 응? 뭐예요? 먹거리세요? 냉장고인가요? 아니, 뭐야? 맥주다. 캔맥주를. 아니,
맥주 아니에요? 맥주.